이 집도 나오면 나가고 나오면 나가고 그런 집인데 지금 세입자분이 살고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제가 예전에 계약했던 호수의 사진인데 주인분, 임대인분 말로는 똑같다고 합니다. 어차피 호수만 다르고 내부 뭐 크기나 구조나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이걸 이제 1억 4천에 이제 전세로 했었는데 지금 나온 거는 월세로 하신대요. 월세로 2천에 60.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좀 보증금 조율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하고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한 7분, 넉넉하게 7분 생각하면 될것 같고 지금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1년? 2년 안 됐겠군요. 1년 정도, 1년 조금 넘은 이게 신축급 1.5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풀옵션이고요. 1.5룸에다 풀옵션에 화이트 톤이고 제가 봤을 때한 8평 정도는 될것 같아요. 8평 정도는 되고 옵션은 여기 침대 이런 건 없고 여기 에어컨이나 뭐 아까 그 주방에 있었던 그런 이제 세탁기 그런 것들은 다 옵션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월세니까 월세로 2천에 60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전세로 약 1억 싸게 나오면 3천, 4천 대출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나온 건 전세가 아니고 1년에 그래도 아 1년이 아니 한 두세 달에 한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번 빼고 워낙 방이 좋으니까 다른 부동산에서도 호시탐탐 노리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 등기로 돼 있고 융자도 없어서 모든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좋고 주차 자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주차 공간은 넓은데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차 자리는 모르겠고 지금 나온 거는 그래서 2천에 6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전세로 치면은 거의 뭐 A급이고요. 월세로 치면은 2,060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상위권에 속할 것 같아요. 뭐 역에서 위치, 깔끔한 거, 뭐 넓이 이런 거다 보면 그래도 많이 상위권인 편입니다.